시작돼 의심 신고를 받고 찾아간 현장은 아수라장. 소원을 먹자고. 똥밭에 굴르니까 입을 깔아주는데 그러면 많이 나오잖아요. 94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방치돼 있었는데요. 두 차례 구조 끝에 동물보호센터로 이주시켰습니다. 얘들은 지금 저희 보호소로 와서 검진을 하고. 동물보호센터 입소 20일. 강아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무더위에. 네. 애들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건데.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일단은 좀 걱정이긴 한데 여기 시설이 에어컨도 있고 이제 제습이 좀 잘 되는 환경이어가지고 저희 환기도 좀 자주 시키고 또 애들 좀 잘 씻겨가지고 잘 마를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을 보더니 강아지들이 반겨줍니다. 지난 촬영 때와 달리 보호소 생활에 적응을 한 것 같죠? 현재 방 한 칸에 다섯 마리가 어울려 지낸다네요. 네, 크기도 고려를 하고 성격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수구비를 해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치료를 받던 강아지들도 궁금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수술 멸균 때문에 새로 칸막이를 했죠. 100% 멸균은 안 되더라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난주에 오셨을 때 봤던 애들은 다 문제가 없고 해서 회복이 돼서 지금 안에 보호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 이쪽 케이지가 집중치료실인데 이게 비어있어야 저희는 아픈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어있는 게 저희는 제일 좋은 상태죠. 요 며칠 시름시름 앓는다는 흰둥이. 3일 전부터 설사가 좀 나와가지고 전염성 질환 의심돼서 혹시나 해가지고 키트 검사했는데 전염성 질환은 아니고요. 아직 뭐 식욕은 괜찮으니까 곧 좀 회복될 것 같아요. 통영 동물보호센터는 강아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며칠 전엔 새끼 고양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어미 고양이가 나타날까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계속 나타나지 않아서 구조해온 아이고요. 처음 들어올 때 배변 활동이나 사료를 먹는다든 그런 행동이 아주 어려워서 퇴근했을 때는 저희 집에서 두세 시간마다 우유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집에 가서 호강하라는 의미로 호강이라고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도 호강아 하고 하면은 자기 여기 있다고 슬쩍 나와서 야옹 하는 모습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태어난 지 4일 만에 엄마를 잃은 호강이. 좋은 가족으로 입양돼 이름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뛰어.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운동 시간. 예, 저쪽 문만 열면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래요? 방송 후 입양에 대한 문의도 늘고 방문객들도 많아졌는데요. 혹시 입양 조건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다 보니까 강아지를 누가 주요 책임을 지고 키울 건지 일단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일단 다 받아야 되고 일단은 집에서 두 마리를 먼저 키우고 있다고 하셨고 또 추가로 일단 한 마리를 또 분양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입양된 강아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야, 여기 와서 이름도 있어요. 내가 이쁘게 지었어. 우리 새별. 야는 새별이, 자이는 은별이. 자, 아이고 이뻐. 응? 아이고 이뻐. 응? 발도 또 하얀색이 있고 이름 나중에 만약에 짓게 되면은 이름을 백구두라고 지을 예정이에요. 발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오빠, 까치 잘 있나? 오빠 나중에 어디 휴가나 놀러 가면은 까치 우리 집에 몇 개 놓고 가라. 내가 봐줄게. 봐주는 거는. 아, 그래. 잘 있다. 한번 혼자 가. 이리다. 오빠 고마워. 아, 여기 지금 아는 지인인데 강아지 지금 두 마리 입양해 갔거든요. 은숙 씨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구조견을 만났습니다. 새끼를 다섯 마리나 키우는 어미개가 눈에 밟혔고 결국 여섯 마리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길 나가다 또 삶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또 먹이고 우리 아들도 마당에 있는 애들도 또 먹이고
일단 닭가슴살하고 오늘 돼지 등뼈도 오늘 삶고 이것도 그냥 삶는 거예요, 같이. 이거 양별로 얼마 안 돼요,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다른 건 아껴도 강아지들에게는 큰 손. 살이 뽀얘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러 보이죠? 일단 좀 삶아야 되고. 말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준비했다네요. 거기도 또 식구들이 많거든. 끝까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정성을 알아요. 애기들이 다 알더라고요. 먹어. 아우 맛있어. 아우 잘 먹네. 은숙 씨 덕분에 강아지들이 제대로 포식한 것 같네요. 닭고기 들고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팻맘이의 그 유기계센터에 이불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 길냥이 아가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강아지 엄마 은숙 씨 덕분에 바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강아지야 이리 와. 숨어 있지 말고 와 이리로. 놀고 가. 옳지. 처음에는 고양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아픈 애 하반신 마비다니부터 보살피다 보니까 그냥 저희 와이프 하는 거 보면 짠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강아지들한테 신경을 내가 쓰니까 지금 말티 두 마리하고 이제 말티푸 한 마리 핸드폰 전화 오면 노래를 잘합니다.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이 안 되면 애들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있어갖고.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안녕. 강아지와 발맞춘 걸음이 경쾌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습니다. 뛰어.